나 진짜 센 걸로 이겨줘요? 센 걸로 이겨줘? 안 되겠다. 센 걸로 그냥 이겨버려야겠다. 개사기로 그냥 이겨버려야지. 아, 근데 얘도 좋아. 추적이 좋거든? 근데 난 정령할래. 난 이득 중이니까. 아이고, 3코에 깨매기 내면은 별로 안 좋던데. 친구 요거 사귀죠. 용부 나는 진짜 뻥아치고 나는 진짜 뻥아치고 나이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뻥아치고 이거는 아니 기술자 개쓰레기야. 아 이거 개사기죠. 요거 좋다. 그냥 손패 보충해. 부담 없이 죽이고 독사 나가기 아니면은 요거에서 정령 나가기. 얘가 압박을 아니 내가 야수가 있을까? 스소 스소 하나 가고 요거 좋아. 개사기 전차 야 쥐구리다. 근데 이거는 왜 좋은 거야? 이게 왜 좋아? 속공인데 굴인데? 아니 악마 사냥꾼은 그 다 뒤지면 또 나오는 거 있잖아. 7콘가? 그거 개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뽑기가 싫어. 나 그거 보고 나서 뽑기가 싫더라고. 77 속공 나오려면 하수인이 아예 없어야 하는데? 당연히 자연 주문 있으면 2사짜리로 나가는 이게 좋죠. 두꺼비가 사기지. 근데 이거 주문이 있으면 수호자 있으니까 봐준다. 수호자 때문에 뽑는 거야. 어 이것도 사기야. 요거 어 야수 야수 뒤지면 이건 무거워도 써야 돼요. 좋기 때문에. 어? 이거 깔고 뚜기? 지랄 2코 하나 뽑을게요. 그리고 나는 꼭 무타누스 준다? 내가 하잖아? 상대방 무타누스 줘. 내 비밀이 밝혀진 후에
톱니 여기서 진짜 톱니장인 동전 거미전차 이 각 나만 본 거야? 설마? 이 각 나만 본 거 나만 본 겁니까? 구루바시는 확실히 안 좋아. 근데 써봤는데 확실히 안 좋아. 법사 아니면 좀 쓰기가 좀 힘들고 중매. 나 중매 없잖아. 아 있네.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근데 꼭 지구라고 겹친다. 얘 살아남아서 죽을 못 갈아. 그치? 얘 살아남아서 죽을 못 갈아. 그물거미. 아싸 세바나. 2코가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어. 2코 지금 하나 뽑아주는 게 좋은데 행상인이 또 교환이 있어서 좋긴 좋거든. 그리고 쥐구리나 뭐 이런 게 있잖아. 어? 뚝이랑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월척수가 있죠? 이건 사육사가 너무 좋아서 사육사. 아 이것도 좋은데? 요 하나 더 가자 3코. 여기서 음산하게 간다? 이거 음산하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죠? 네, 77... 여기서 음산하게 간다? 근데 사코를 하나 뽑고 싶거든? 그리고 이게 개체수도 많고 요거에도 좋잖아, 행상인에도. 아, 뭘 만져요. 너나 만지세요. 자, 5코 타이밍에 속공 독성 하나 나쁘지 않죠? 어? 마구 만지기 뽑았으면 썩은 물이 거미 공짠데. 미친놈아 너나 만지세요. 내 턴이 시작될 때 내 손에 있는 모든. 어? 개사기다. 아 근데 오우거랑 나왔어. 응? 음? 아 다 졌네. 아 근데 이거 살아있으면 터지긴 터지거든? 내가 1코 하수인도 있고 그치? 속공도 있고 집마차 가자. 아 손도끼 손도끼. 어 야수는 뒤에. 아 이거 무기 하나 있어야죠? 왜냐면은 헌신적인 친구랑도 연결이 되고 장인 좋은데 토끼. 아 여기서 어? 그거 든든하게 든든하게 이거 또 폐보충 해주면서. 자 투표하겠습니다. 이거는 4승 이상 미만이었죠? 미만. 아까 분배 안 했는데 왜 분배 안 해주냐고. 왜 뭐라고 안 해? 이번에도 4승 이상 5분 드리겠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닐게요.
올 때 저 친동이 홀쭉해져서 오겠네? 1시쯤에 나가야 되거든요. 안 먹을게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시에 나가야 돼서 결과를 못 볼 것 같은데요. 포인트 삭제 반환하겠습니다. 뭘 이거 예측하고 어? 투표를 하네. 1분 남은 거 멀리 건 보고 하려고 어? 연병 떠느라 안 한 거지. 마차 하나만 줘라. 근데 너무 좋아서 얘는 가지고 가고 싶은데? 오반가요? 욕심인가요? 아 근데 이거 영능쓰 얘는 영능쓰고 넘어가면 조져서. 막고라 전문가님 1000캐시 감사합니다. 배팅 없어졌어. 쉬고 집마차? 쉬고 집마차? 오까이. 하! 이걸 이양 물고 지키... 아. 걸었는데 외출 감사하다. 이거 만약에 G 하잖아? 얘를 어떻게 깨울 거야? 어? 얘 어떻게 깨울 거냐고. 아 공격력이 있구나. 굴인데 왜 공격력이 있어요? 소곤소곤 얘기하세요.
쓰라소니 쓰라소니. 오케이. 호들갑 떨었나요? 내가 너무? 분명 잘 들어맞았었는데. 찝게. 돼지가 도망갔어요. 저 호들갑 떨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걸 또 친히 정리해주는 이 친절함, 그쵸? 명치쳤으면 아빠 거셌을 텐데. 정리충, 정리충의 말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충은 이렇게 패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법? 뚜기두밥. 뚜기두밥 가죠. 오케이 뚜기두밥. 한 마리 남네. 그냥 3334? 야수 뭐 보너스가 있어? 없잖아. 보너스 없어 이제. 뭐 탈 것 뭐 이런 거 그냥 까는 거고. 찰싹 명령도 없고. 그만! 거기까지. 오케이. 쉬어갔지? 쉬어갔지? 너 쉬어갔어. 대가리 돼. 쉬어갔으면 대가리 돼. 무기 차고 싶은데? 오늘따라 왠지 무기 차고 싶은데? 무기 뽑으면은 또 좋은 게 또 나오잖아, 그지? 되게 무기 있죠. 션덕기. 이러면 어떨까? 엥. 아껴놨던 태양생 수습생 영원히 저랑 함께 가게 됐네요. 내가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어. 또 무기 나온다 여기서. 오케이. 그렇다면 전력을 소모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깔면 좋아서. 뭐 내가 뽑아야 되는 게 있어? 딱히 없잖아. 아 존노새 저거 좀 없애죠. 없애. 어? 존노새 이거 진짜 거슬려. 나 이거 좋은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만나봤을 때 거슬리면 좋은 거야. 저 존노새 깔고 또 막 간다. 한 발이면 충분하지. 뭐야 지는 검으로. 어둠의 길 끝에 내 운명이 있다.
무슨 일이죠? 특이한 물품도 먹거리도 있어요. 쥐 세 마리 들어갔지. 안 때려. 아니, 아니, 고작 3코일 뿐이야. 고작 3코일 뿐이야. 있을까요?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난. 광대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되는데?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광대 들어오면? 고추사장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능 소모하지 말고 다음 거 하고 예측 시작 그냥 할 걸 그랬네요. 시간 남을 것 같은데? 정윤봉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냥을 시작하지. 모두를 위하여. 악, 아니 어까이. 어까이. 어까. 아 하필이면 하수인이 없냐? 왜 하나밖에 없냐? 반갑네. 아 도끼는 좋아. 얘 나오는 거 잘라주니까. 어까. 어까. 어까이. 이걸로 하고 3코 또 지켜주고 지켜주고 한 두 턴 더 지켜줄 수 있어. 이것만 좀 딴 거였으면 너무 좋았겠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어까 어까. 무사군.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어까 어까 어까. 어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집마차 이거 하려고 뽑은 거죠. 이 코에 칼로 내고 어까 어까. 아니 이게 아니야. 어, 죽었네. 지킬 수가 없죠. 요거 내고 버프 됐으니까 내고 찍고 바꾸고 바꾸고 어때? 쓰라손이 가능하다. 어? 되네? 근데 이거 하는 거 맞아? 얘 까는 게 낫지. 오사 까는 게. 오사 까는 게 맞지. 이거 해서 1코 남기고 다 갖다 받고 얘 하나 일일 살리는 거보다. 돼지가 도망갔어요. 나는 기다리지 않아. 지금 내가 이거 잡아주는 거 맞아?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얘는 여기다 갖다 박아주진 않을 거니까. 이 정도면 되게 이쁘게 교환한 편이야. 예. 딜로스 거의 없이 3, 3, 5로 잡은 거지.
요거에다 요거? 특이한 물품도 먹거리도 있어요. 자, 얘를 안 잡으면 돼지야 돌아와. 잡아. 탈 것도 있고 뭣도 있고 일단 잡아. 1로 잡으면 얘를 못 내잖아. 빈필드 해내야지. 다음에 요거 얘를 잡으려고 하면 요거 나가게. 2콘 대 1호 개사기죠. 끈하게 오 독성 어차피 똑같아. 오 독성 주지. 오 독성. 근데 나 그냥 깔 게 없네. 이거 두 개 하자. 어때? 빼내네. 독도적의 이은 동양꾼. 이거 히트다. 이거 하수인을 요거 하고 그냥 하는 게 낫겠죠? 비밀? 비밀 헷갈리게. 비밀 헷갈리게. 후원 감사합니다. 못내 못내 지금. 어까까까 하나는 바나나. 이거 하나는 바나나요? 다섯 개? 카드 다섯 개에 바나나 하나? 광대는 타락 못 시켜. 근데 9코 12-10이면 좋은 거 아니야? 한번 써보죠. 한번 써보죠. 아까 끄끄 꺼이 거친 날갯짓. 요거로 잡고 바나나 바나나 어때?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요거로 잡고 바나나 바나나. 독성 아까워? 잔상 속공? 아니, 난 여기 난 것 같은데. 바나나, 바나나. 아까, 아까, 아까. 개, 개 짜증나죠? 개 짜증나요? 얘 바나나 안 썼지? 썼나? 안 썼어. 바나나 안 썼어. 하나 남았어. 짜증나서 나갔어. 짜증나서 나갔죠. 짜증났다? 최고의 플레이. 독 깔고 독 깔고 독장착하고. 무거운 거 있는데 못 내고. 이 정도로 열받는 건 처음이네요. 감사하다. 후원 감사합니다.
진마차로 터졌죠. 진마차. 킹마차. 그 상대는 제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후원 감사합니다. 온라인까지 사랑하겠어. 신장맨을 사랑하는 거지. 아, 잃고 잃고 내면 동전 쓰고 이거 해서 하수인 못 깔고 그 다음에 집 맞춰? 반갑네. 내가 여기서 제일 싫은 거 깨뮤리가 때리고 깔려서 이거 깔리면 이거를 장풍으로 죽기. 오호 어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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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이. 자 하수인 뽑아. 하수인 하수인 어까이. 좋아요. 어까이 CYS912002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름 화작 다음에 또 강요되죠. 근데 나 어떡하냐. 다음 거 어떡하냐. 근데 화작하고 또 쉬어 얘도. 아, 까이. 아, 이거 있어가지고 좀 내기 싫은데. 요거 깔고 다음 요거 갈까? 아, 주공 있어가지고 좀 싫은데.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내가 꼬아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뒤지면 뒤지는 건데. 근데 이거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까까이. 아 이건 했으면 되게 좋았겠는데. 아 마법을 안 썼을 수도 있어. 12 어? 승하신 적 있나요? 근데 뚜기를 지금 써? 뚜기 쓰고 하나 뚫고 요걸로 받고 요거를 해? 요거 하면은 낼 게 없잖아. 질풍 나가? 질풍 나가면 다음에 얘 쓰고 싶을 때. 이러면 어떨까? 지금 여유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 주인님을 위해. 근데 얘를 지켜주면 얘를 잡아서 지켜줬으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뭐가 떨어졌게? 자 들어봐요. 들어봐요. 다음 불기둥 턴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죽잖아. 그지? 불기둥 턴이야. 얘가 죽지. 근데 이걸 쳐. 그럼 화작치고 또 나가지. 그때 두꺼운 거 요걸로 잡기. 발견도 없애기. 없는 것 빼고 아. 이거 뚜기도 밥.
뚜기두밥으로 잡고 요거 내기 아니면은 요거 내고 요거 하기. 요거 요거로 내는 게 아니고 요거로 내. 뭐가 복사된지 모르잖아. 이거 내면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알려주자.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끝인데? 안 막으면? 오케이. 마침내 다시 기회가 왔다. 아. 뚜기도 봐. 여섯 개 다 잡죠? 살리라고? 왜? 화작으로 잡을 수 있는데. 한 대 쳐보고. 아 요거 내보고. 요거 내보고 요거 내서 거울상 복사되면은 지우는 게 좋은데. 뭘 숨기고 있... 근데 거울상 수호물이면 이거 내고 요거 하는 게 좋은데. 수호물 보막 뭐 마차 이런 거면은 이거 내고 때리면은 손해야. 보막 때리고 이건 또 뭘까? 거울상. 잡아? 두꺼운 거 나오면 어떡하지? 불기둥 있으면? 안 죽었지? 한 개는 이거 어때? 한 개는 네 거. 뭐야 이건? 아 이거 도발인데? 쟤도 도발 나가잖아.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네, 네 씨. 네네네. 아. 다 내고 생각합시다. 더 필요해? 이거밖에 없죠.
아니 무기랑 교환할 게 없잖아. 안 그럼 이거 계속 해가지고 해야지 도발이 뚫리는데. 이러면 이만큼 얘가 손해잖아. 왜 한 발로 나갔지?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자리구나. 너희 도움 따위 필요 없다. 눈을 깜빡이면 놓치실 수도 있어. 나가라. 재미없다. 아니 이게 아니야. 이번엔 당신 이겼어. 불기둥 거기서 내가 교환 그 독성을 안 했으면은 필드 뺏겼죠. 독성 안 했으면 5 나가야 되는데 그쵸? 잘했죠. 최고 승수가 몇인가요? 게이너 짜웅님 후원 감사합니다. 저 9승? 이거 나가면 3코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깔고 집에 가기 뱀덫 뱀덫 카드 3장 내면 G 이러면 어떨까? 마법 쓰면 압력판. 아 필드 두 장일 때 33. 때릴 때 G 나오면서 연병. 그러니까 이걸로 비밀을 없애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간다. 얘기 들었어? 그럼 이득 교환을 하려고 이걸 때린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로 때린다. 어? 아 너도 공포? 지나가는 것에 대한 공포? 근데 여유 있는데 얘? 어? 갔네. 어 여유 있는데? 이건 또 뭘까? 뱀도시 하나 더 있나? 그래서 고맙다고 한 건가? 잡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좀 재수 없을 수가 있어. 그럼 이거 죽는다? 뭐 아 이거 죽는다? 뭐 아무튼 교환 이상하게 된다. 내일까지 반납하세요. 쌌어 넣었어. 침묵 있어요. 쌌어.
요거 요거 하면은 충전. 속공. 요거 이쁜데? 요거 이쁘고 독성이 깔려 있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 이거를 깔면 미끼용 화살의 터짐? 그럼 요거 내고 요거 요거? 아 뭐 꼬일 것 같은데 난. 속공을 아낄까? 속공이 여기도 있으니까. 나는 기다리지 않아. 나는 이걸 만든 거야. 별거 없네.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잡아. 아 야수는 상관없고 탈 것 같은 거 있지 않나? 다우라죠. 항복하게. 너 때리면 너무 이쁘다, 그지? 독이 나오면 자꾸 나간다, 애들이 하기 싫은가? 아니 독이 나오면 끈덕지게 안 해. 자꾸 하기 싫은가 봐. 머리 아픈가? 아니 공격력도 1밖에 안 되는데 왜? 호드를 위하여. 좀 해봐 끈덕지게. 반갑네. 아 깡깡깡깡. 이코 이코 하나만 붙어라. 아 동전 속 연병도 떨죠. 23 23. 아. 하나 더. 전장도 독성 날먹 만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거 지금 집어넣고 사코 플레이를 찾아볼까? 잘 사셨어요. 그러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갖다 박아야 된다면 여기다 박아야지. 얘가 나갈 하시네. 거라면. 저는 벌써 전설 만번 찍었습니다. 예. 오케이. 지금 이걸 해서 이걸 잡을 것인지 요걸 낼 것인지인데. 얘를 잡는 게 맞아? 요건 어때? 어차피 이걸 내놔 저걸 내놔 필드는 뺏겨. 똑같아. 나는 기다리지 않아. 이걸 하면은 지나가면은 내가 다시 뺏어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확정으로 비겨지니까. 근데 얘가 이제 버프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얘는 20인데 얘는 1체력이니까 더 그 포텐셜을 더 터트릴 수 있지 않나.
일단 요게 그러니까 화, 이게 회복 뭐 이렇게 뭐 붙여주는 거 아니면 볼까요? 아직도 안 되네. 월척수죠 뭐. 어, 오까이. 딱 사코 또로 아니 패보충. 화살만 잘 막아준다면야. 그냥 나가야지 뭐. 아깝다. 왜요? 보충이 안 돼요? 왜? 아, 뽑습니다구나. 죄송. 나 융합체 없어. 나 융합체 없어요. 어떨까? 없는데? 이거 갖다 받고 이거? 나는 좀 하수인을 너무 아끼는 버릇이 있어. 별로 안 좋은 버릇이야. 카드 한 장으로 이렇게 뺐으면 그냥 적당히 쓴 건데. 때려? 때리기만 해봐. 뭐가 그렇다면 전력을 노세 두 개? 요거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거 어때? 데빌사우루스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15, 17딜.
도발이 체력을 높이고 숨어있는 애가 체력을 좀 낮춰. 아! 생성된 걸 냈네? 모를 수도 있죠. 나 마법이 없잖아.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아 이거 있네. 지금 돼. 좋네. 무거운 거 털어. 무거운 거 털어. 괜히 또 이거 또 더러워 해버리면은 또 골치 아프니까. 소곤소곤 얘기하세요. 싸서. 아 그만네. 그럼 이걸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떨까? 이게 맞죠? 이렇게 하고 숨어. 짜증나게 해줍시다. 아 그만해! 자 요거 내고 도끼까지 해서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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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코 도끼 요고 하면은 잡고 요거까지 돼. 행상인까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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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요고 그냥 갖다 받고 갖다 받고 쥐굴. 아 갖다 받고 쥐굴이 낫겠다. 갖다 받고 지구로 날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지구리다. 이게 나. 나는 기다리지 않아. 침묵도 빠졌지. 이건 또 뭘까? 아무도 모르겠죠? 어. 전력을 넘어댔습니다. 할랄랄랄랄라.
이거지. 이게 쥐굴이죠. 이게 쥐굴 플레이죠. 풍덩관 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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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개 많이 뽑았어. 오케이 그래 마법 많 좋아하는 애야 쟤는. 오케이 근데 쟤도 발견하잖아. 이러면 어떨까? 야, 빠따가. 돼지가 도망갔어요. 기다리지 않아. 관심 있어요?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빠따 쳐. 네 명만 재촉할 뿐. 하지만 내 빠따는 네 명치를 향하는 빠따. 네 빠따는 정리라는 빠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빠따다. 야, 빠따까. 빠따 껴. 빠따 끼라고. 니 빠따는 정리를 하는 빠따? 내 빠따는 니 목을 노리는. 이제 전설이 몇 개야? 주문이 몇 개고 전설이 몇 개야? 이게 잡았어야 되는 거였나? 빠따로 두 개? 아니죠? 그건 내 잘못은 아니죠? 얘! 뭐가 잘 안 되니? 지금 얘 면상 칠까봐 지금 면상 칠까 고민 중인 거야. 지금 오뎀이 오뎀이 그거거든? 근데 이거 면상이 맞지 않나? 아니 잡는 게 면상이지. 왜냐면은 이거 면상을 안 가면 오히려 더 쫄려. 이거 면상을 가야 돼. 그치? 흔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내가 잡을 게 없네. 은상적인 혼합물입니다. 날 방해하지 마.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하수인 때릴 수도 있어. 하수인 때릴 수도 있습니다. 하수인 때릴 수도 있어. 오! 아.
가청자네. 가청자야. 반갑네.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방풀 플레이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가져가는 혜택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해야 12승을 하니. 쌤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대기 마법 그 뭐지? 파도 4댐 3코 4댐 흡수 개 뽑고 2억 진입 뽑고 아 좀 되게 좋았어 저 친구가 방풀 때문에 진 것 같진 않고 반갑네 아. 환영해 너의 파멸이 왔어 어까 까이 깔아주고 이걸 만든 거야? 야 뚜기 때 한번 찾자 응? 나 뚜기 때 한번도 못 찾았거든? 미안해 우리 링크 안 써 아 고민이야 언덕 올려볼까 이게 계속 같은 거 나오지? 4, 5로 이걸 내는 게 낫겠죠? 요거 이렇게 하는 거보다 개극혐 믿을 수 없어 오코 플레이 최상층 아 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악마만 준내 뽑았어. 이제 보니까 그죠? 악마의 씨앗은 점점 강해진다. 무난하게 졌는데?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게 있으니까. 이거 안 까? 왜 안 까지? 양꾼 상대는 무조건 까는 게 낫지 않나? 야 뚜기 때 한번 찾자. 뚜기 때 오케이 도발까지 여기까지만 버텨 여기까지만 버텨 여기까지만 버텨 다음에 뚜기 때 얼른 와 아. 여기 아주 화끈하다고
정리하고. 신자여 사라져라. 신자여 사라져라. 이거 왜 안 까지세요? 아, 용 있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 그만 까. 불안하니까. 쉬어. 이번에 쉰다. 이번에 쉰다. 오케이. 끔찍한 실수였어. 이거 뭐 걸 필요 있나요? 6승? 6승에 걸까요? 6승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2패가 있어가지고. 예측 시작. 전장 어저께 제가 집에 가서 좀 해봤습니다. 두 판. 그 상대는 렉살. 한데 하면서 느끼는 게 3턴에 예언자 찾기 게임이야. 너무 획일화됐어. 어떤 덱을 가든 예언자 찾아야 돼. 그냥 존노잼 진짜. 그러니까 개구리 찾거나 예언자 찾거나. 반갑네. 예언자만 찾으면 그냥 덱이 그냥 돼. 그냥 골드나 이런 거 유리해져가지고 그냥 하다가 사성에서 그 대가리 뽑고. 아 5성인가? 5성에서 대가리 뽑고 6성에서 그 박쥐 뽑고. 렉사르. 찬상. 분명 잘 들어맞았었는데. 무사군. 조졌네.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거야. 이거 두 턴 살겠는데?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무기. 앗.
되게 세게 가면 얘가 주는 버프를 생각해봐. 한 3개 4개 가겠지. 살아두면 여기서 살려두면 3개 4개 근데 이거 깔면 나는 기다리지 않아.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깔 농부 안 낼게요. 얘 죽으니까 다음에 요거 내던가 요거 비밀 하나 발견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하던가. 아 불소 돌진 그거 아 fuck you. 아주 재밌겠는데. 변상 치고 조조와 친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왜 비밀 안 걸지? 이건 또 뭘까? 이거 내야 될 것 같아요. 내야지 얘가 이거 때리고 하면서 얘가 살아서 무슨 일이죠? 드로우를 하나 준다고? 어차피 교환할 텐데? 이거 그냥 풀까요? 이거 하나 살리고? 시간이 흐르고 있다. 면상도 가니까
냄새가 나는. 그냥 놀고 있어야지. 광대가 지금 좋은 게 나중에 다크문 나오면 그거대로 좀 짜증나. 지금 구코일 때 나가고. 무거운 거 하나 나가라. 오카. 뭐 줘야죠. 어쩔 수 없죠. 한 개는 내 거, 한 개는 네 거. 얘 이거 못 쓰잖아. 야 이거 이거 박을까? 아니지 이게 낫지. 이것도 있고. 뭐 나올 게 있나? 야수든 뭐든 무기든 뭐든 이게 안 되는데? 너 참 배고프구나? 안 되지? 끝났지? 끝났네. 아까 농부를 왜 살려줬을까? 그리고 지가 오뎀에다가 명치 찍어가지고 피도 없음. 근데 느낀 게 얘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딱 찍으려고 보니까 어 뭐야 농부를 못 잡네? 어 움찔. 근데 5를 남겨놔야지. 어차피 저거 6일짜리가 있는데. 렉살! 그 상대는 굴단! 근데 굴단인데요? 내 것이다! 호두를 위하여! 혐단 꼭 사코에 그거 쏘죠? 반갑네. 나는 기다리지 않아. 잘 사셨어요. 접단. 상코 이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 좋은데? 내가 갖다 박는 게 낫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를 종술에도 그거고 3, 2가 남고 이거 하면 3, 1이 남으니까. 수습생
참고 플레이가 없... 아 이거 개사기야. 이건 또 뭘까? 이제 그거 3뎀 쏘고 이지라면 좀 짜증나죠. 뭐야? 이건 뭐야? 화살표 뭐지? 얘가 막 5뎀 주는 것도 있고 지랄도 있고. 야 이거 복사되는데? 그냥 내자 이거.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양전이 있으려. 내고 오코에 3-3 붙여주는 게 있는데 어차피 하나를 잡아도 똑같기 때문에 면상이 맞는 것 같아. 왜 하필 이게 나왔냐. 킹바나 연속으로 나오면 힘들 것 같은데 얘도? 뭐가 좋을까? 이거 영능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강화된 거야. 아, 바꾸는 건데 강화된 걸로 바꿔. 근데 봐봐요. 얘 악마 그 키워주는 거 있지 않나? 얘가 더 좋지. 이건 3-2-3-2가 나오는데. 흑마는 지 것도 다는 게 많아가지고 명치를 좀 쳐주는 게 나아요. 4-3은 왜 정리 안 했냐면은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해봤자 그림이 어차피 똑같은데? 노세 또 사나죠? 뽑은 거 아니니까. 자,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메뚜기 때가 있으니까 볼까? 회복까지.
이거 침묵만 안 당하면 괜찮다. 요거 요거 정리하고 6댐이 있는데 여기 이것까지 제거해주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군. 응가 11댐에 블루 000 유형님 천만원 감사합니다. 무거운 거 내려면 이거 잡아야지 또. 아 지나가? 신참맨님, 신참맨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골드 버튼은 언제 도착하나요? 이거를 얘가 깔 수가 있지. 하나 잡자. 이거 내고 하나는 잡아. 그럼 이거 못 가잖아. 광역기 못 쓰잖아. 뭐 얘가 정리하기도 좋아가지고 요건 하나 잡자. 지브리든 뭐든 얘가 살잖아. 찌꺼기가. 얘가 지금 계속 달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 골드 버튼 주문하는 걸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뛰지 나가게. 이거부터 난 것 같은데 이게? 나 이거 하고 그냥 이거 깔라고. 불쇠 불쇠나 이거 쥐굴. 근데 이거 하면 4코 쓰고 6코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거 나오면 나는 기다리지 않아. 13댐 맹공
제가 도망갔어요. 이걸 까놓는 이유가 광역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가방 깎아? 이거는 야수가 많아서 좋은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7 요거랑 쥐구라고. 아 이걸 이거 얘를 못 잡네. 농부를 나 잡네? 아! 여기서 죽으면? 아 하나 했으면 세 두 개 들어오는데 광역기 안 쓰는데. 아, 아 이거구나. 이 광역기 도발이 엄청 많아. 요거 요거 하면은 타락 되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독성 하나 있으니까 잡아도. 이런 광역 없다는 거지? 아, 아까 이거 안 뽑았으면 이것도 뽑는데. 봐봐. 얘가 광역기가 꽤 있죠. 악마 두 개 있었지. 악마 2개 있고 광역 악마 2개 있고. 뭐야? 그냥 지금 쓸까요?
속궁을 이제 못 잡아? 광역으로 잡아야 돼? 광역이나 마법? 황천 나와도 내 턴이야. 황천 나와도 내 턴. 이거 왜 뽑아? 흑마가? 이렇게 되면은 액면가로 끝났죠? 아니, 밸류 좋은 것들이 있는데 좀 이게 안 됐던 것 같아. 결과는 이상. 지가 투기장을 잘하는 줄 알아? 진짜 잘함. 후원 감사합니다. 8승으로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승 이건 선 넘었다. 8승은 솔직히 선 넘었다. 근데 여기서 희망 갖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여기서 희망을 가진 다음에 나한테 뭐라고. 나는 난 말했어요. 그냥 이런 이런 매치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왜냐 진다에 걸어도 진다가 너무 많아서 가져가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안 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나만 보는 각 이런 거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적금 들어가자. 블루 00026 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그 상대는 스랄 둠 해머를 위하여 호드를 위하여 동동 되거든. 이거 되게 세고 되게 세고 세고 세고니까 이거 늦차.
이거 잡기 까다롭거든요. 아니 이게 아니야. 근데 아까 1, 2 얘를 왜 넣었냐면은 필드 싸움에도 도움이 안 되고 3, 3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갈 것 같았어. 왜냐면 얘가 초반에 나오면 너무 세서. 그러면 이제 1코를 찾던가 5코를 찾아서 4, 5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졸기 하나 졸기 안 내네요. 특이한 물품도 먹거리도 있어요. 근데 전투의 함성 하수인을 가져왔고 불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미스트맨? 미스트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한계는 내 거, 한계는 네 거. 뭐가 까다롭지? 그러면 어떨까? 이 하면은 상대방도 있다는 거거든. 사이좋게 읽었어? 나는 기다리지 않아. 사이좋게 써. 날 방해하지 마. 나달할라. 자, 이거 야무지게 썼다, 그치? 그물거미 잡고 천복 까고 아르거스 발라서 쓰고 이거 쳐서 두 개 빵빵 할 수도 있어. 아 이렇게? 그리고 이걸 정리하고 이렇게? 그리고 토템? 이러면 좋아. 아 얘를 교환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골치 아프고 요거 이렇게 나가도 얘가 나오고 그래도 이거 나가야지. 얘도 침묵 되니까 어차피 효과도 별로 좋지도 않아. 그죠. 아유 아픈데. 이거 써야 될 것 같죠? 이걸로 하면은 얘가 살고.
아 이건 팔코 잘라야지. 처음부터 재건할 거야. 아. 다음에 얘도 팔코가 나온다는 걸. 이러면 어떨까? 아 다음에 팔코 낼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나 이거 나가야 되고. 지금 검이 나가면 죽고 얘를 어떻게 정리해? 시간이 흐르고 있다. 10댐. 어? 개철로막이를 안네? 그럼 내가 개철로막이? 그럼 얘가 개철로막이 뭐 막을 게 있다는 얘기겠죠? 모임? 아 이것도 쓰고 싶은데?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얘? 얘 잡아야 돼. 안 그럼 터져. 이거 이거 6하고 요거 깔자. 이러면 어떻게 그렇다면 전력을 더 하겠지. 아 잘못. 아 이거 맞지. 아 이거 하나 못했다. 그럼 나오면 요거 깔고. 정리하고 이거 나갔는데 속공으로 뚫리면 존망. 아니 속공으로 뚫리면 존망이 아니고 그걸로 하면은 존망. 광머를 내라고? 광머는 내고 이건 쳐야 돼. 왜 치냐? 주술사 전체 광역기가 있어. 그리고 안 되면 이것까지. 범폭이다. 이러면 방어구가 방어도가 안 쌓여가지고. 옷갈 쉬어가 쉬어가 옷갈 옷갈 쉬어가 쉬어가 쉬어가. 나쁘지 않지. 이러면 나쁘지 않아. 아 이러면 이거 손도끼가 너무 아까운데. 지금 하나야 하나밖에 안 되죠.
지금 이거 아 이거 손톱기가 너무 아까운데 이거 이게 나가면 이러면 어떨까 이게 나가면 5, 6, 7 살거든? 곰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무탄은 죽어 무탄은 너무 위험해 졌어요? 졌는데 도끼가 있었으면 이런 거 잡아줄 수 있었는데 지면 실수 때문에 지는 걸 수도 있어. 어떻게 할까? 아 뭔데? 뚫리네? 그래도 정리됐어 이 많은 개체가 그러면 이제 얘가 나갈 수 있지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라. 아, 도끼 썼으면 이제 잡았잖아. 아, 저 새끼 잡았어야 되는데. 뭔데? 아, 이. 어? 도발이 나오면은 얘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아 양옆이구나 어? 요거에다가 요거 갈까? 아 요거 갈고 요거 깔고 요거 G 하자 어때 요거 하고 폭 하고 G 아 얘가 없었으면 그지? 내 무기로 아까 쳤을 거야? 지금 이거 이것만 변수야. 왜냐면 폭이 있을지 뭘 있을지 몰랐으니까 이거 잡았을 거야. 이건 어떨까? 어, 잡네 그냥. 아, 봐봐. 이거 살아서 개짜증나게 하잖아. 이거 나가기 전에 얘를 잡았지. 아닌가? 얘가 나가기 전에 얘만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 그 무기가 있었을 때 얘를 잡았네 마네야 내가 말한 건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하니까 짜증나잖아 얘 이거 하나 남은 거 보잖아 찌꺼기 어, 이거 내가 벨루로 이기는데?
왜? 아! 얘를 쳤어야 되는데. 아 죄송. 아 이 피는 큰데? 하, 이 피였으면은 얘가 살았지. 그치? 이 피였으면 살았지. 이거 사수 엄청 중요한 거지. 지금 실수 두 번 했지. 또 얘 죽였으면 얘도 안 죽었지. 어둠의 길 끝에 내 운명이. 그러면 이거 잡고 독칼로 잡고. 이거 나가지 말까? 이걸로만 하자. 요걸로만 하자. 분명 잘 들어 맞았었는데. 집게죠. 통통이가 아니고 집게지. 뽑아야 되니까. 3뎀 더 받는 거보다 얘가 흡수해주는 게 낫지. 하나 둘 셋 넷. 여유 있는데? 명치로 이거 3뎀 차인데? 어차피 이거 딜이 딜 차이가 3딜 차이야. 그게 나? 어둠의 길 끝에 내 운명이 있다. 지금 아껴야 담의 몸으로. 모닝고기님 빅비트 감사합니다. 아 나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이번 판에 몇 번 했지? 두 번? 근데 얘도 이제 폭덫을 알아. 아 쫙 퍼뜨리기 맨이다. 어? 무슨 일이죠? 쫙 퍼뜨리기면 집게? 이거 들어오 못할까봐. 11년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속공 가고 이거 할까? 그냥 이거 하자. 아니면 속공 가고. 근데 속공 가면 문제가 필드가 좀 약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아니면 농부 지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다 되니까. 반개는 내 거, 반개는 네 거. 아. 토템 괜히 잡아가지고 더 나왔네.
야, 이건 몸으로 잡자.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아, 이거 사바나 때 하고 싶은데. 근데 사바나 아니면 할 게 없거든. 이건 나가고. 뭐가 떨어졌게? 필드에 깐다는 개념으로 나가야지. 추가로 얘가 준다는 개념으로. 야, 이거 사바나가 언제 나올 줄 알고. 이거 받고. 아, 이거 여기다 받고. 이거 할까? 지금 하수인 아껴야 되거든. 이거 하고 메뚜기 다섯 마리에서 잡고. 천벙이. 뒤는 내게 맡겨. 이거를 쳐서 의미가 없는 게 1대면 안 무섭고요. 버프하면 어차피 안 죽어요. 악어 킬각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정리하면은 카드 뽑기 전, 악어를 뽑기 전에 끝내는 게 낫지. 요거랑 요거랑 두 개랑 이렇게 잡자. 그리고 다음에 6, 9, 13. 일단 요거 이렇게 가고. 하나가 남는 게 낫나? 두 개가 남는 게 낫지. 9, 10, 11.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영능까지 잡을 수 있어. 이제 도발 아니면. 이게 만약에 내가 도끼를 아, 실수 많이 했는데. 농부에서 비벼주네. 농부에서. 농부에서 비벼지고 기술자. 기술자에서 집게에 드로우하는 실력. 요 정도? 이게 내가 안 좋아하는 핸드거든. 이게 사실은 나 초반에 깊은 글 기술자 내는 게 너무 싫어. 얘는 그냥 할 코스트 남을 때 내는 게 제일 이쁜데 너무 약해. 그러니까 필드 뺏기고 찌꺼기 남은 걸로 또 교환당하고 냥꾼이 막 광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툭툭 나와주면서 패 보충을 해주는 게 제일 이뻐. 근데
2코에도 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근데 이거 1코는 낼 수 있으니까 일단 가고 이렇게 갈게요. 없는 거보단 나니까. 2코 그냥 영능하는 거보단 나니까. 근데 이게 차라리 월척수였으면 더 좋았다 이거지. 뭐야 이거? 분명 잘 들어맞았었는데. 이거 하면 6호잖아. 요거는 3코고 3 4 5 6 나는 기다리지 않아. 어 뭐야 왜 2코거든? 아 정령이라? 스승님 준비됐죠. 이러면 안 좋은데? 얘 걸 뺏어가서 펠로멘. 아니 이게 아니야. 어? 때려놓을걸. 때려놓는게 맞는데. 근데 때려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 때려놓으면 이렇게 정리. 그럼 얘가 지켜지잖아. 내게 맡길 거라도 있나? 얘는 이렇게 교환하잖아. 뚫기 싫어서. 근데 도발이 나가거나 요게 나가서 지켜주면은 더 좋지. 이 일이 교환이 안 되잖아 이거 갖다 박으면. 그리고 요거 내면은 교환이 너무 해서 요거 내야 될 것 같은데. 발동 해놓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맹공으로 해도 각이 안 이쁘고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정리야? 똑같이 정리였어. 그러니까 얘가 이걸 썼다는 건 뭐냐면은 고코 하수인이 많아서 지금 정리를 조금씩 해서 하고 나중에 고코로 비벼보겠다랑 마법이 너무 많던가 뭐 아무튼 그런 거야. 너무 좋은데. 날 방해하지 마. 아나랄라. 신청하면 잘라주고. 광역 대비가 되니까 이거 되죠. 죽을 보다. 어둠의 길 끝. 내 운명을. 그리고 광 이게 또 광역에 또 취약할 때가 하나씩 또 내주고.
이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되고. 무슨 일이죠? 팔고 근데 마른다. 말라. 저코를 빨리 써가지고. 여기서 맹공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잡히면 있는 걸로 써야 돼. 있는 걸로 메뚜기 뽑아야 되고 메뚜기나 가방 뽑아야 되고. 안 뽑아야 되는 게 있나? 미끼용 화살이 좀 별로 안 반갑다. 정말 고자산 작품이군요. 뭐야 이거? 얘 잡아야 돼요? 중매 치명적인 거 있으면 짜증나겠네. 사랑이 꼭 필요해요. 헌친? 무기맨을 가면 그렇다고 해서 얘를 까는 걸 막을 순 없어. 까는 걸 막을 수 없고 그냥 얘로 해서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중매로 뭘 뽑았을까? 시간이 흐르고 있다. 가방 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얘 잡아놓을까? 터질 것 같은데 얘. 나는 기다리지 않아. 물은 신명을 부여한다. 볼까요? 이러면 되죠. 이거 뽑으면 되죠. 카르트트 볼까요? 비밀 다 알려줘. 뭐 있는지. 이거 못 잡으면 또 뽑아. 사코 비밀. 근데 얘가 막 모아그 괴철로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사기 당할까 봐. 어? 어? 포기했어? 뭐지? 포기했나? 지불 뭐 하나 긁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불 긁으면 끝이야 너. 여긴 우리의 땅이며 우리의 무덤이다. 뭐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아 그거 하면 된다. 맹공? 맹공 하면은 요것 뚫고 요것 뚫고 6댐 2댐. 그러니까 깔린 것만으로 안 되는데? 그치. 근데 광역기 있는 거 같았어. 아, 광역기 있는 거 같았어. 어까이. 아 깔끔하죠. 8승 이상은 내가 하지 말랬죠. 미만으로 해도 기대값이 적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승리였습니다. 8승 이상 이상 하지만 여기서 10승 이상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10승은 힘들어. 10승은 힘들어. 꼭 내가 오랜만에 포인트 걸면 이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까. 아까는 안 해야 되는 판이야.
당연히 지는 건데 이겨도 조금 먹고 혹시라도 재수없게 하면은 정배야 정신이 잃고. 들어 찌그렁님 37개월 고생 감사합니다. 근데 10승은 못해. 이게 진짜 10승은 못해요. 근데 그럼 1승에 승에다가 아무도 안 걸죠? 그럼 못 먹어. 4승만 더 하면 티원 입단 디귿트.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나랑 신나게 놀자. 호드를 위하여 내 재난지원금 돌려줘요. 후원 감사합니다. 반갑네. 나가서 싸우라 버전인데. 생각이 많아지죠. 쓰라손이로 계속 지킬 수 있죠. 여기까지 왔는데 세대를 걸어 꽃 없어. 이걸 깔아놓으면은 3코에 3,4가 나가지. 안 깔아두면 다음에 할 수가 있잖아. 같이 잡을 수가 있어. 3,4를 안 내지. 이득 볼 거 다 봤어. 이득 볼 거 다 봤어. 특이한 물품 먹거리도 있어. 라라랄라. 괜히 1코 내 1일 체력 내면은 막 그 1코에 그 뽑는 거 있어. 여기 이거 써봐. 이거 여기다 붙여서 여기다 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이건 정리 한번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전전판 술 쌓였습니다. 여기 붙으면 오케이. 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지불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그거 하니까. 요거 하나 내자. 나는 기다리지 않아. 요거 하나 내고 요거 하나 내자. 그래서 요거 해서 하면은 너무 싫지만 받아들여. 아 채팅창 보지 마세요. 채팅창 보지 마세요.
어차피 취약할 거라면 그냥 돼. 오까이. 야, 근데 나 교환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초반 이 집게. 하, 여기다 봐봐. 이거 잡지 그냥? 코브라? 코브라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광역기가 없잖아요. 그치? 광역기 없으면 이거 굳이 지구로 깔 필요가 있나? 이거 내는 게 낫지 않나? 한계는 내 거, 한계는 네 거. 스톰윈드는 필드가 깔려있는 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스톰윈드도 되고. 뭘 잡을지 아무도 모르죠. 조금 긁혔을 뿐이다. 얘 완전 조진 것 같은데? 전설 안 볼게요. 아, 이걸 받고 이걸 할 걸 그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였나? 그지? 아, 66이 죽는 게 너무 싫은데? 무기맨? 니 가자.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아, 돼지 3댐이구나. 돼지가 도망갔어요. 아, 그러네. 그럼 아까 이거 안 한 게 좋았네. 됐다. 아, 그것 때문에 이거 깔까 말까 했는데. 근데 아까 황천 타이밍인데 안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황천 없나 했는데 오른쪽에서 나왔나? 당신도 모르는 취향적인 물건입니다. 쪽 빨아먹기. 쫄게 발견. 급해 급해. 자기한테 쏘기 쫄게. 야, 이거 나 돼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종수라고 하지 마세요. 배납니다. 아까는 진마차로 터졌죠. 진마차로 터졌어, 확실히. 영예롭게 싸우리. 호드를 위하여. 근데 이럴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와도 지랄이야, 그지? 이 코 나와도 지랄이야. 나와도 울며 겨자 먹기. 그럼 겨자 고르지 말든가, 그지? 지가 겨자 골라놓고 겨자 먹어야 된대. 아, 이 지랄하고 도발 나온다 또. 3코 안 쉬려면 요거 가야겠죠? 이거 하고 이거 하기에는 너무 느려. 이거 하고 이거 한다고?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3코에 칼로 사냥꾼의 가방 한다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제 여기서 얘가 버프가 걸리냐 마냐인데, 여기가 제자리구나. 영리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왜냐면 도발이 나와버리면, 도발 영웅이 나와버리면 이거 치고 이걸 또 못 잡으니까. 하지만 어차피 까놓으면 이득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와, 와 대단해요. 판타스틱. 어둠의 길 끝, 내 운명이 있다. 야, 어떡하지? 아, 종수형 관전하고 있어요? 아, 종수형. 생각 좀 해야겠어. 5코만 무난하게 넘어가면 진짜 센데. 5코만 오오 정리? 정리 좀 땡큐. 안 거전. 이거 어차피 이거 내봤자 찌꺼기 되잖아, 그치? 그럼 찌꺼기 돼봤자 잡을 수 있는데. 아, 가방으로 뭐 무기 나오거나 잡죠? 그렇다면 전력을 잡아야겠어. 자, 무난하게 넘어왔어. 이제 6호부터 다 이제 나간다. 독성, 뭐 질풍, 뭐 연병, 지랄, 똥, 뭐 다 나오겠죠? 어! 킹즈다! 어? 6호 나가고 요 킹즈의 뱀덫.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이 오브 투나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 악마 육사에 3이 3이 나가는 거 계속. 어. 그럼 마법까지 찾잖아. 이걸 내면, 이걸 내면 왕주고
되면 어떨까? 이거 된다고? 이거 내면 이거 보지. 이걸 나는 이걸 내고 독 뱀덫을 해. 나는 기다리지 않아. 시간이 흐르고 있다. 아, 속공이네? 이걸 잡자. 다음에 사바나 나가게.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특이한 물품도 먹거리도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근데 이거 내는 게 낫지 않아? 아, 근데 이거 잡자. 잡고 작업 완료. 그렇다면 전력을 더하겠습니다. 가만히 가고 메뚜기 때 뽑으면 되지 뭐. 메뚜기 때 밖에 없거든 지금. 메뚜기 때 뽑고 다음에 싸우면 되지 않을까? 근데 2,3보다 1,3 잡는 게 낫지. 그래야 얘도 돌고 쿨도 돌고. 이거 느낌 좋아. 나도 그래. 공격력 1차이 2차인데 이거 폭더 충내 한번 내자. 폭더 충내 개체수 맞춰. 그리고 얘는 안 때릴 수도 있어. 안 때릴 수도 있어. 빡. 응? 근데 왜 이렇게 했지? 세 개 들 주고 싶어서? 명치 아니야 이건? 아 신성화. 아 신성화. 아 그리고 얘를 어? 근데 그래도 얘 남은데? 아. 조졌네? 끝났네? 시간이 흐르고 있다. 생명을 부여한다. 이봐! 뭘 그렇게 빈둥거리는 거야! 아, 씨. 어디서 잘못됐지? 반복하게.
쥐던하고 뱀덫을 같이 쓰면 안 됐나? 반달프더블랙님 19개월 아니, 9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